알고 있지. 우리 저기 하지원 지원이 나왔는데 네. 그때 그 드셨거든. 그때. 나 죽고 저렇게 재밌는데 처음 봤어. 아 근데 승부욕 장난 아니. 승부욕 장난. 경국이 형이 런닝맨 소리 런닝맨 그게 아니고. 자철아 너 처음 봐서 오늘 가만히 있을 거야. 아니 재밌게 한 거지. 야 자철아 너 그 와이와이 할 때 진짜 열받지 그때. 어? 아, 자철아 그때, 아, 그때 어떤 상황이었지? 그때는 사실 지성 형이 2010년 남아 월드 앞두고 한일전을 했어요. 맞아. 그 사이타마에서. 근데 그때 지성 형이 골 넣고 이렇게 조용한. 그렇지. 맞아. 말지. 한일 경기 때 지성 형이 좀 봤는데. 나가토모랑 부딪히면서 나가토모가 지성이 형 뺏은 거예요. 그래서 지성이 형이 넘어졌는데 뒤에서 막 쫓아가서 태클을 넣는데 뒤에서 막 쫓아가서 태클을 넣는데 저는 벤치 앉아 있었거든요. 그 표정을 보면서 진짜 대박이다. 대박이다. 그래가지고 그게 항상 머릿속에 있는데 저도 똑같이 그 일본전을 하는데 일본 선수가 볼을 뺏었는데 제가 너무 그게 엎어지면서 너무 굴욕적이었던 거예요. 갑자기 지성 형이 생각이 나가지고 너는 죽었다 내. 다시 한번 기자철 반대편 측면에서 움직입니다만 네, 요시다 그대로 공 살려갑니다. 오츠 오츠키 아 이번에는 했는데요. 기자철에게 또 카드를 꺼내드는데요. 아무래도 같은 10점, 팀원이다 보면 그냥 10점이지. 가족이 변하면 또 그 당시에 10점이니까 동생 입장에서. 우와 우와 어이 뭐야 밥 먹어 먹어요? 아니 왜 밥 요즘 왜 이래요? 먹어요? 편안하게 이런 대화처럼 어째 이럴 리가 없잖아요. 야 그냥 밥 먹으면 돼? 네. 오 맛있겠다. 많이 먹어. 예, 안녕하세요. 니 덕분에 이겼다 야. 아, 작년에 아이유 양 저거 했잖아. 설리야. 네. 뭐 갖고 싶은 거 없니? 갖고 싶은 거요? 재석이 형이 선물 주거든. 아 차. 차. 재석이 형. 설리 알고 있구나. 설리 알고 있어. 저 집. 집. 집? 집? 야, 재석이가 집 사주면 내가 도배해준다. 재석이 형! 재석이 형, 자철이가 자기 결혼하니까 집 좀 해달래, 진짜. 이제 진짜로! 모든 게 달려 그거는 지성이가 해주는 게 좋지. 그거는 지성이가 해주는 게 그림이 좋지. 해줄 수 있어요. 진짜? 저도 결혼할 때 받아야죠. 그러면 서로 그거 받으면 되겠네. 아, 언제 결혼해? 언제? 지성아? 언젠간 하겠죠. 재석이 형! 왜? 그 저기 자철이 결혼식 사회를 아직 못 구했다고 형한테 좀 해달라는데? 내일 모레인데? 내일 모레인데 아직 못 구하셨대? 중국 형은 축가 해주기로 했어요. 아 정말? 네. 축가 뭐 해줄 거야 축가? 사랑스러워를 우통 벗고 형! 좋네 좋아. 아 우리도 지성이가 저기 만약에 나중에 진짜 잘 저기 되면 우리도 다 해야지. 그럼 계리가 붙게 받고 자철이는 뭐 해줄 거니? 저요? 어. 축가할게요, 축가. 네가? 노래 잘해, 노래 잘해? 우리 광수 만약에 결혼하면 광수는? 네, 그러면 어떻게 해요, 제가? 광수는 혼자 살아야지. 너 놀리는 거예요, 나는. 29살 밖에 안 되는데. 거짓말 하네. 야, 딱 굽지? 안 믿어. 너 몇 살이야? 이제. 근데 형. 이게. 나보다 형, 동생 것 같긴 한데 몇 살이야? 자철이 아까 자기 깜짝 놀랐어. 왜? 준기랑 친구라 그러는 줄 알았어. 진짜? 예? 친구예요? 아 친구야. 네? 네? 34? 34? 지성아! 형수님은 요리 잘하세요? 야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얘기 좀 해줘. 야, 자연스럽게 물어보죠. 야 진짜 일단 카메라 끄고 자 어떻게 만난 거야? 형 척추끼는? 형 척추끼는? 깼어, 깼어. 야, 어떻게 만났는데? 아, 열받네. 아, 형. 어떻게 좀 해봐요, 형. 아, 자철아, 너는 몰랐니?
아, 몰랐어. 진짜로? 근데 너무 괜찮은 분이라 뿌듯하더라, 진짜. 아, 잘 아세요?